한국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가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메신저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총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쿠폰 유통업체와 제휴를 맺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고객은 상품권을 결제한 뒤 다른 고객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고객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이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선물을 받은 고객은 알림톡으로 계좌 개설과 쿠폰 등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쿠폰 등록을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로 금융상품 판매 채널 다양화에 따라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게 금융회사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채널 다양화를 통한 잠재 신규 고객 확보 및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소액으로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5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기프티콘 같은 금융투자상품권 판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이런 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선정된 사례 중에 그 농협선보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권 관련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유사한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이제 관련 감독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와 크레딧뷰로의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등이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됐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사와 핀테크 등이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핀테크의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빡센 뉴스 장민선입니다.